이달 내 임대인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31일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